카페 김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지금 랴랴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몹시 덥지만은 차 안에는 시원합니다. 지금 그 지나왔는데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 엄청 덥겠더라고요. 물 좀 많이 묻고 그래 일해야 될 긴데 너무 일하는 것 같아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중리 대뱅이 마을입니다. 대뱅이 마을 입구에서 나는 좌회전을 해가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갑니다. 접근성은 좋다. 도로망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상수도는 지금 현재 공사했는 흔적이 지금 안 보입니다. 상수도는 공사했는 흔적이 안 보인다. 자, 오늘 매물로 왔습니다.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. 이 땅도 막 묵혀져 있네. 엉망이네. 가보지도 뭐하겠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. 지금 묵혀져 있어 가지고 진입이 불가합니다. 평탄 작업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풀이 좀 자부러지면은 정지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.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입니다. 부지 면적은 565평이고 지목은 답입니다.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나중에 100% 전용받았을 때 11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.
좌향은 지금 동남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아, 약 도로 넓이가 약 6m 도로 약 16m 접해 있습니다. 정기 인입 가능하고요.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. 풀이 우거져 가지고 진입 불가입니다. 키가 풀 자라는 키가 내보다 더 크다. 상수도가 안 지나가는 것에 평탄 작업은 다 돼 있고 뷰는 좋습니다. 또 저 앞에 또 호수도 하나 있거든요. 낚시한 데도 구멍 낚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됩니다. 또 산도 끼고 있고요. 저 건너편에 산도 하나 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덩그랬던 저 그리고 또 우리 땅 앞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네요. 바위. 저쪽에 저거 이제 산속 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. 자, 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월악면 수중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ㅋㅋㅋ 놀고 좋다.